오직 어린이들만을 위한 미술관이 지난 5월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거친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이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린이 전용 갤러리고요. 이제 아이들과 어른 작가들이 이제 함께하는 콜라보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아이의 그림에 새로운 시선을 봐주시고 또 그 시선에 대해서 좀 넓은 관심을 봐주셨으면 해서 이 어린이 갤러리가 네,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어린이 작가 아이들이 자기만의 이런 여러 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창작 작업 필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갤러리를 네, 여기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쪽으로. 아이들을 위한 미술관답게 이곳에선 작품 하나에도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집니다. 친구가 입고 있는 색은 이 색깔. 공장에서 찍었겠죠 아마. 색깔들을 여러 가지 섞으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느껴지나요? 미술관 마당에서는 또 다른 상상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모래놀이를 하며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곳에서 미술은 아이들에겐 신나는 놀이로 다가옵니다. 올 가을엔 식용색소를 이용한 염색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한지로 만든 우산에 색을 입히고 자신만의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어린이 화가만의 공심이 묻어나는 작품들은 미술관에서 전시도 할 수 있습니다.